자, 숙제 봅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x제곱 더하기 3의 x제곱의 x분의 1제곱 이놈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자, 보시오. 함수의 극한이잖아. 지수함수의 극한이잖아. 어쨌든 함수의 극한이잖아. 다시 함수의 극한을 정리하는 건 우리가 수열의 극한까지 다 맞췄으니까 어쨌든 이 함수의 극한을 구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첫 번째, 뭐를 이용할 수 있다면 다시 리미트 하고 여기 변수 들어오고 누가 어디로 간다 들어올 것이고 됐니? 이 오른쪽에 오는 게 뭐 온다 그랬어? 일반항. 응? 함수의 극한인데? 일반항은 수열의 극한이고 얘는 뭐 들어와? 함수 들어오잖아. 됐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운 거랑 그냥 동일해. 그냥 항상 계속 얘기해주잖아. 니들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는 기존에 배웠던 거에 살짝 추가, 살짝 추가, 살짝 추가의 개념만 있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함수의 극한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당연히 뭐 할 수 있으면 이 함수 그래프를 뭐 할 수 있으면 그렇지.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그리는 게 짱이야. 그래서 너네가 그래프에서 좌극한, 우극한 구하고 뭐 좌함수값, 우함수값 이거 막 따지는 거 기억나 안 나? 그게 수능에 나와 그건. 나와, 3년 전에 이런 무조건. 예, 근데 그건 무조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래프 구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다음, 그래프를 그러는데 항상 그릴 수 있어? 못 그리는 식들이 항상 2학년 때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뭐를 확인을 하고? 꼴 확인하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인지 무한대 곱하기 상수꼴인지 무한대분의 0꼴인지 뭐 이런 여러가지 꼴들을 확인을 하지요. 그래서 그 꼴을 확인해서 꼴별로 우리가 접근을 합니다. 됐니? 그 다음이 가장 수능에서도 자주 나오고 여러분들이 못하고 이번에도 계속 수열의 극한하면서 나한테 욕먹었던 거 극한의 기본성질 수렴하면 뭐가 는 아, 그 네 글자로 시작. 그렇지. 단 뭐 할 땐? 에헤. 단 뭐 할 땐? 사칙연산 중에 단 뭐 할 때는? 나눌 때는 누가? 분모가 얼마? 0 되면 안 된다. 됐어 안 됐어? 그 다음이 뭐야? 수렴하는 거. 됐냐 안 됐냐? 이게 솔직히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남지 국가는. 그래프 안 틀려. 이해갔니? 그래프는 이건 안 틀려야 돼. 당연히 보는 거니까. 다음 꼴로 접근하는 건 모의고사는 거의 안 나옵니다. 꼴별 접근은 잘 안 나와요. 거의.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여러 가지 이제 기초 내신 내용의 내신과 기본 내용을 다룰 때 꼴별 접근도 기본적으로 존재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쨌든 얘는 안 나오고 모의고사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거 항상 기억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누가 수렴해? 누가 수렴해? 어떻게 해석해야 돼? 누가 뭐해? 계속 물어봤지. 그걸 먼저 보는 패턴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다. 됐니? 그러면 다시 얘도 어쨌든 리미트 x 무한대로 가면서 그럼 x 무한대니까 얘는 수열의 극한이야 함수의 극한이야? 함수의 극한이야. 수열의 극한이 이거 변수 무조건 누구 쓰인다 그랬어? 네. n 딴 거 없다니까. n 어디로? 무한대밖에 없다 그랬잖아. 이거 꼴은 이미 내가 수열의 극한에서 너네들 맨 앞에 문제풀이에서도 해줬어. 야 수열의 극한 펴. 맨 앞에 노트 필기하고 거기에 해줬어. 똑같다고 몇 번을 얘기했잖아. 자,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에 보시면, 아씨, 되게 제대로 안 하셨군요. 제대로 안 하셨네. 잠깐만, 등비수열. 여기 있네. 등비수열 극한으로 넘어가면요. 예제 중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승 마이너스 2의 n승 해드린 거 있습니다. 등비수열 극한에 등비수열 극한에 등비수열 극한에 4의 n승 마이너스 2의 n승 4의 n승 마이너스 2의 n승 4의 n승 마이너스 2의 n승 보는 거 알려드렸었지요. 됐니? 그 다음 지난 시간 필기한 거 다시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에 필기한 거 다시 한번 보지요. 지난 시간에 필기한 것 중에 뭐를 예제로 해드렸냐면은 그 위에 제일 처음에 먼저 뭘 해드렸냐면 4의 x승 마이너스 3의 x승 해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게 차수 크다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단어는 다항함수가 아니니까
차수 크다가 아니라 뭐를 큰 것, 변화의 폭이 뭐한 놈, 큰 놈 따라간다라는 말을 이해를 하시라고 얘기했었고, 됐냐 안 됐냐? 그게 지금 같은 꼴인 거야. 표현 이해했니? 그러니까 항상 동일한 패턴은 동일하게 자꾸 갖고 가시라고. 그럼 요 놈의 시키도 어쨌든 그릴 순 없으니까 요 놈의 시키도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뭐를? 목걸이니까 뭐하게? 꼴하게. 어디로? 무한대로. 어디로? 무한대로. 그럼 무한대와 무한대를 뭐하니까? 더하니까 어디로? 무한대로. 거기까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이 가로하는 현재 무한대로 가? 근데 x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 어디로 가니? 분모. 분모. 무한대. 그럼 무한대 분의 1이니까 얘는 얼마에? 0이 아니라 0에 뭐 한다는 거야? 가까워져. 됐니? 밑은 무한대로 가고 있고 지수가 완벽하게 그냥 제로라면 그때는 그냥 1이야. 근데 얘는 0에 뭐 하는 거야? 가까워지는 거지. 그럼 이건 판단 돼야 안 돼? 안 돼. 그렇지.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그럼 이런 식의 판단 안 되니까 얘네 둘이 무한대로 가는 것 중에 뭐를 따라가 항상? 변화의 폭이 무한 놈을? 큰 놈 따라갈 거 아니야. 그럼 누구를 따라가게 되겠니 여기서? 3의 x승. 그럼 3의 x승으로 원식은 다 분자분모 나누라 그랬는데 얘는 나눌 순 있어 없어? 없어. 나누면 반드시 다시 뭐 해줘야 되니까? 곱해야 되니까. 즉 우리가 꼴에서는 무슨 꼴인지 판단이 안 되는 꼴이 있다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면 변형 하고 다시 꼴 확인 들어가죠. 똑같은 거거든. 변형. 그럼 얘는 3의 x승으로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묶어야겠지요. 3의 x승을 묶어? 그러면 얘는 얼마로 바뀌고 가로하는? 3분의 2의 x승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바뀌는 것! 가로 아니야. 됐니? 가로 아니라고. 됐어 안 됐어? 근데 이 식은 저 식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놈의 식기에 뭐까지 씌워져 있어? x분의 1제곱. 됐냐 안 됐냐?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다시 읽어. 시작. 됐니? 자꾸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니들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니들 곱하기 못 읽어. 제발 읽어. 자꾸 얘기했잖아. 곱하기에 대해서 지수승 얘기했으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여기도 x분의 1제곱 여기도 x분의 1제곱 해도 돼? 안 돼? 돼요. 되지. 맞아 틀려. 그럼 되니까 요 놈의 식기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 얼마로 바뀌어? 3 곱하기 3분의 2의 x제곱에 플러스 1의 x분의 1제곱 요렇게 바뀔 거야.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x 무한대로 가니까 요 놈 어디로 가니? 얼마로 가? 0으로 가지요? 맞아 틀려? 그럼 거기에 얼마를? 1을 더했으니까 이 전체 가로 전체 어디로 가니? 1로 가. 1에 가까워지는 게 지수가 얼마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더라. 근데 얘 1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0제곱이니까. 맞아 틀려? 그럼 얘 무조건 얼마 되겠어? 1 나오겠죠. 근데 앞에 얼마 있으니까? 얼마로? 됐냐 안 됐냐? 자리 안 가신 분 됐나요? 오케이. 필요하신 분 빨리 지금 필기하시고요. 이거 기본 기초 내용이니까 정도 하셔야 됩니다.
자, 되셨으면 좀 이따 또 정의점에서 봅시다. 소구함수 우린 이미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요 너무 쉽게 정의역은 0보다 누가? X가 됐냐 안 됐냐? 됐니? 그건 무슨 조건에서? 진수 조건에서. 다음 로그함수라는 건 지수함수의 무슨 함수니까? 역함수니까. 됐니? 그럼 얘도 당연히 무슨 선이 존재할 거야? 점근선 존재할 거야? 점근선 뭐 나와? X는 0. 됐나요? 다음 A가 뭐보다 크면? 1보다 크면 무슨 함수가 되고? 증가함수가 되고 A가 뭐하고 뭐 사이면? 0과 1 사이면 무슨 함수? 감소함수. 그것까지는 다 됐죠? 그럼 고의사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셔야 될 건 얘는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다인데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무슨 조건에서 항상? 그렇지. 진수는 항상 뭐보다 커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되니까 그 X, 이 정의역이 X0보다 크다니까 당연히 무슨 선이? 점근선이 여기서 나오고요. X는 뭐라는 게? 제로라는 게. 괜히 갔냐 그거 항상 까먹지 마시고 다음!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의 지수함수와 무슨함수가 로그함수가 동시에 나오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머리에 무슨함수를 떠올려라 둘은 그렇지 역함수 항상 떠올려 됐니? 그럼 얘네들이 역함수인지 아닌지 빨리 판단을 하려면 뭐하고 판단해야 돼? 뭐하고 판단해야 돼? 정근선. 에헤이. 와, 자, 다시 갑시다. 에이, 그럼 다시 수원으로 돌아가서. 뭐, 기초 내용 됐으니까 거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 원래 지수함수에서, 됐니? X가 무슨 수야? 모든 실수에서 정의를 하지. 그럼 지수가 모든 실수에서 정의를 하려면 당연히 밑은 무조건 뭐보다 커야 돼? A는 0보다 커야 돼. 맞아 틀려? 됐니? 밑이 만약에 0보다 크지 않으면 모든 실수상에서 지수를 정의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됐지요? 다음 그 다음에 밑이 만약에 1이 돼버리면 얘는 그냥 y는 1이라는 무슨 함수가 되니까 상수함수니까 밑이 1인 경우를 우리 뭐하는 거야? 제외하는 거야.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배우냐면 로그의 정의를 배우는데 이 식을 x는 하고 요 x 값을 구하고 싶으면 밑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x는 뭐라고 정의하니? 로그 a에 y라고 정의가 되고 됐어 안 됐어? 그 다음 여기서 누구하고 누구를 바꾸면 x하고 y를 뭐 해버리면 바꾸면 y는 뭐가? 로그 a에 x가 되는 게 이게 로그 함수인 거거든.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어떤 하나의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누구는 하는 꼴로 정리하고 X는 하는 꼴로 정리하고 X하고 Y를 바꿔버리면 이게 뭐가 된다? 역함수. 됐냐 안 됐냐? 그럼 얘네들이 역함수라는 건 단순해. 이 밑 뭐야? 이 밑 뭐야? 그렇지. 로그 계산이든 지수 계산이든 무조건 뭐 맞추는 게 가장 기본이니까. 그렇지. 그럼 무조건 밑이 당연히 들어와야지. 밑이 일단 뭐 하면? 같으면 역함수성을 무조건 갖는다. 표현이 해. 갔어, 갔어. 그럼, 고놈의 식기를 계속해서 확장하면, 지수함수는 우리가 했듯이 얘도 점근선이 존재해. 여기에서 뭐, 치역이 y는 뭐보다? 0보다 크니까, 점근선이 y는 뭐였어? 0. 0이었지. 그럼 역함수라면 무슨 대칭이 되니까? y는 x 대칭이니까, y는 0 가로선이잖아. 네.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버리면 무슨 선으로 바뀌어? 네. 그렇지. 그러니까 점근선이 얘는 뭐가 되는 거라고? X는 됐냐 안 됐냐? 이쪽 거는 당연히 뭐 할 것이고 동일할 거고요. 됐니? 다음 원함수에서의 정의역과 원함수에서의 치역이 원함수에서 치역은 역함수에서의 무슨 역으로? 그렇지. 정의역으로 바뀌니까 X가 뭘로? 0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고 이 0보다 크다는 무슨 조건에서? 진수 조건에서. 됐니? 그걸 여기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고 됐냐 안 됐냐? 한 번 더 요 y는 ax승을 x축으로 예를 들어 플러스 n만큼 y축으로 플러스 n만큼 평행 이동하면 식 어떻게 만들어져? 시작! y는 a에 x 마이너스 n 플러스 n만 늘어지지. 됐니? 그러면 얘 역함수는 아?
X축으로 간다는 건 어느 쪽 방향으로? 어느 쪽? 그렇지. 다시 X라는 건 어느 쪽? 오른쪽, 왼쪽? 됐어, 안 됐어?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하지. 그럼 역함수는 무슨 대칭일 테니까? Y는 X 대칭일 테니까 요놈이 대칭되면 어느 쪽으로 바뀌겠어? 그렇지. 위로 바뀌는 거야. 다 원함수에서 위로 움직이는 거면 역함수에서는? 오른쪽. 그렇지. 왼쪽, 오른쪽으로 바뀌겠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떤 하나의 함수에서 얘를 X축, Y축으로 평행 이동시키게 된다면 얘 역함수는 어느 축으로? X축으로 얼만큼? 플러스 N만큼. Y축으로 얼만큼? 플러스 N만큼. 얘가 꼭 한다는 거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럼 그 얘기는 단순하죠. 다시 요식기 어? 한번 가봅시다. 요 놈의 역함수를 찾으면 되니 빨리 판단이 돼야 되니까. 그럼 얘 역함수를 X라고 정리하지 말고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무슨 함수 되는 거? 로그 함수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는 Y는 먼저 로그 몇을 찾고 2의 X인데 얘는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이지. 그럼 요 놈의 식기는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얼만큼? 그렇지. 이게 역함수야. 끝.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놈들이 만약 나오게 된다면 100% 역함수는 아니야. 역함수성을 갖는다를 빨리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갖는다 안 갖는다의 기준은 뭐를 보고서 빠르게? 밑을 보고. 일단 밑이 같아. 그럼 역함수 될 가능성이 겁나 높은 거지. 밑이 달라. 그럼 역함수라고 말하면 돼, 안 돼? 그렇지. 때려죽여도 안 되는 거. 밑이 다른데 어떻게 역함수가 돼? 때려죽여도 나올 수가 없지.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이 이해갔니?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건 수학 내용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로그 함수에서 우리는 y는 로그 ax라는 놈의 식기를 얘를 그려보게 된다면 a가 1로 같으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반드시 몇 콤마 몇을 지나면서? 1콤마 0을 지나면서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고요. 무슨 선이 존재하니까? 그렇지. 요 새끼가 정근선 x는 얼마라는 게? 0. 됐냐 안 됐냐? 그럼 이 로그 함수의 극한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로그 AX 이런 놈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존재할 수 있다 없다? 마이너스 무한대 함수그래프 있어 없어? 없어. 때려주기 당연히 못 나오겠지.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항상 로그라는 놈의 식기가 나오게 된다면 가장 기본 전제는 문제에서 쓰이든 쓰이지 않든 다시 뭐가 나오게 되면 로그가 어떠한 문제든지 나오든지 간에 다시 뭐가? 로그가 문제에 일단 딱 튕겨져 나오면 됐니? 물론 정말 어려운 문제에서는 거의 볼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틀리게 하는 한 3점짜리 이해갔어? 또는 뭐 정말 4점짜리 기초문제들 그런 문제에서는 로그가 나오면 일단 써! 무슨 조건과 무슨 조건? 이과 진수 조건은 무조건 쓰고 시작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계산 아무 틀리는 경우가 안 생겨요. 꼭 틀린 학생들 있어. 그러니까 이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스셔시 방법 풀 때 여러분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놈의 식기에서 우리가 극한을 볼 수 있는 건 X가 어디로 가고 있을 때? 무한대로 갈 때. 로그 AX. 얘는 그럼 어디로? 무한대로. 무한대로 계속 갈 거 아니야? 어쨌든. 다음 X가 이번에 어디로 갈 때? 0대 0이나 0에 0이 있으면 0에 왼쪽에서 올 수 있어? 그럼 0이 어느 쪽? 플러스. 그렇지. 오른쪽. 됐냐 안 됐냐? 0 플러스. 그때 로그 AX는? 응에 무한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표현이 갔니? 만약 A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으면 0과 1 사이에 있으면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고 이렇게 그려주자.
됐냐 안 됐냐? 그러면 두 가지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얘네 둘. 트레이닝 얘 갔어 안 갔어? 자, 여기까지 필기 지금 먼저 하시고요. 자, 가운데 지어도 되나요? 가운데 필기 아직 안 하신 분? 가운데 없지요? 가운데 지웁니다.
자, 이건 봅시다. 리미트 x 무한대로 갈 때 로그 ax 어디로? 어디로? 음에 무한대. 다음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 0 어디로 갈 때? 0 플러스 갈 때. 그때 로그 ax는? 양에 무한대. 됐죠? 이건 판단하셔야죠. 됐니?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계속 봅시다. 자, 택이 또 좀 이따 하시고요. 변화의 폭. 그래서 자, 이 변화의 폭. 변화의 폭이라는 건, 알았지요? 뭐 이게 실제로 로그 자체에서는 극한을 보는 게 지수처럼 막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나오는 대부분의 극한은 자연상수 2를 정의하고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2로서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한 번 더 이런 로그 함수가 하나가 있고, 다음에 이런 로그 함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변화의 폭이 큰 놈은 흰둥이야 노랭이야? 흰둥이야 노랭이야? 오케이, 좋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저 흰둥이가 밑이 큰 놈일까 작은 놈일까? 작은 놈. 오, 나쁘지 않네. 그게 들어오면 땡큐인 거고, 그게 만약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시 지난 시간 지수함수 막바지에서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구분하려면 x는 얼마인 선 이용하라 그랬어. 그럼 로그 함수는 역함수니까. 그렇지. 그런 다음에 판단하면 돼. 그냥 이해갔니? 외우지 마시라고. 그 x는 1, y는 1만 판단하라고. 즉 그 얘기는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의 로그 함수 하나 있고요, 다음에 이런 모양의 로그 함수가 하나 있고요, 다음 이런 모양의 로그 함수가 하나가 예를 들어 세 개가 섞여서 이 새끼가 로그 ax, 다음 요 새끼가 로그 bx, 다음 요 놈의 새끼는 로그 cx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때 abc에 대한 크기 비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누구는 1을 y는 얼마? 1. 그럼 y 값이 얼마니까? 1이니까 x 얼마 돼야 돼? c 나와야 될 거야. 됐어 안 됐어? y 값이 얼마니까? 1이니까 x 얼마 돼야 돼? b.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얼마? a. 됐죠? 이렇게 그냥 판단하세요. 외우기 싫으니까. 표현 이해했니?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큰 목표, 2의 정의. 2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연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를 좀 하자면 1번 2 1번 2. 왜 구분을 못해 이건? 그지 않아? 2 하면 뭐 할래?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우리는 보통 구분을 잘 못합니다. 표준어를 쓰는 사람들은. 근데 경상도 쪽은 구분해. 2 이 경상도 그렇거든. 이걸 읽을 때 이의 이승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상도 같은 경우에 이제 구분이 되는데 우리는 안 되니까 잘 하셔야 돼요. 됐어? 그럼 이 이라는 놈의 새끼가 자연상수 이라는 건 요 놈의 새끼는 쉽게 얘기하자면 얘 무리수야.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파이 있지. 파이 무리수잖아. 대강 가봐라 얼마야? 3점 14. 그치야? 15923 어째됐째 뭐 아무튼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 필요 없고 여기까지만 대부분 기억은 하고 있으면 되니까. 이것도 하나의 무리수거든. 그런 것처럼 얘도 무리수야. 표현 이해갔니? 근데 얘가 왜 나왔냐면 요 새끼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어떤 접근하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1을 100번을 곱하든 1000번을 곱하든 100만번을 곱하든 무한대를 곱하든 항상 얼마야? 1이야. 그잖아. 됐어? 근데 왜 이런 걸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학하는 사람들이 찾았을 테니까 궁금한 겁니다. 1이 아니라 1에 가까워지는 놈을, 다시 뭐하는 놈을? 1에 뭐하는 놈을? 가까운 수 0.9999999999999 또는 1.00000000001 이런 숫자를 무한히 곱해 보면 과연 1일까?
라는 게 궁금한 거야. 1은 아닌데. 표현이 갔어. 1은 아니지만 1에 가까운 놈을 무한히 곱해보니면 이게 과연 1이 될까? 라는 거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값들을 실제로 갖다 놓고 계산을 다 때려봤더니 놀랍게도, 뭐 딱히 난 놀랍지도 않은데 왜 이걸 찾았는지 자체가 나한테는 별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놀랍게도 1에 가깝지 않고 이 새끼 값이 2.715짜리 이렇게 표현돼. 1이 아니라 1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거거든. 표현이 해갔어? 어? 야, 이런 숫자가 하나가 있네? 그래서 정의한 게 자연상수 2란 얘기야. 표현이 해갔니? 됐어? 그래서 이 자연상수 2라는 놈의 식기의 정의식이 얘인데 외우는 게 아니라 다시 뭐 하는 게 아니라 외우는 게 아니야. 다시 한 번 더. 극한 나오잖아. 첫 번째 뭐 하거나? 그렇지. 그래프. 두 번째 뭐? 꼴.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당연히 니들이 항상 확인해야 될 거 그 기본기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항상. 극한 나오면 그래프 당연히 그린다 못 그린다? 못 그린 식은 딱 보면 알거든. 그릴 줄 아는 식은 딱 보자마자 2차 분수함수, 치수함수, 로그함수 요게 끝인 거거든. 됐어 안 됐어? 그 외 나머지 놈들 같은 경우는 다 못 그려. 그럼 뭐 확인 먼저 들어가? 꼴 확인을 들어가야 자연상수 2는 잡을 수 있어. 다시 자연상수 2의 정의는 얼마에 가까워지는 수를? 1에 가까워지는 수를 몇 번을 곱했을 때? 무한히 곱했을 때. 다시 누구에 가까워지는 수를? 1에 가까워지는 수를 몇 번을 곱했을 때? 무한히 곱했을 때.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때 나오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자연상수 2라고 한다고. 됐니? 그래서 보니까 그 2의 정의를 보시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런 모양이고요. 확인하는 겁니다. 당연히 못 그리죠? 뭐 확인해야 돼? 꼴 확인. 자, 가로 안. 어디로 가니? 1에 뭐 해? 가까워지는 거야? 1 아니야? 정확하게 익혀? 지수. 어디로 가니? 무한. 됐어 안 됐어? 다시 x 어디로 가고 있을 때? 0으로 갈 때. 됐냐 안 됐냐? 가로 안. 어디로 가니? 1에 가까워져? 분모 제로로 가잖아? 얘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맞아 틀려? 그러니까 요놈의 식기도 그럼 누가 되는 거야? 자연상수 2야. 됐니? 그렇다면 여기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 이놈을 만들어내는 연습이 되셔야 되는데 자 구성을 잘 보시면요. 1에다 어차피 1에 가까워지는 경우는 1 플러스도 있을 것이고 1 마이너스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있는 숫자가 x분의 1이지 여기 있는 숫자 뭐니? 둘은 서로 무슨 관계야? 그렇지. 반드시 역수 관계를 만들어. 다시 여기 있는 숫자 뭐야? X야. 여기 있는 숫자 뭐야? 둘은 반드시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야. 이해 갔어 안 갔어? 이걸 이용을 하셔야 된다고. 표현 이해 갔냐? 됐니? 다시 얘네 둘이 서로 무슨 관계라고? 역수 관계. 얘네 둘이 무슨 관계라고? 역수 관계라고. 자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되면 이 극한값을 찾으래. 당연히 못 그리지요? 됐어? 네. 확인합니다. 어디로 가니? 가로 안. 어디로? 1. 지수는? 무한대. 됐어 안 됐어? 그럼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건? 뭐 떠올리라고? 역시 에헤이. 다시 누가 먼저 떠올라야 돼? 1에 가까워지는데 무한대승이야. 그렇지. 2를 먼저 떠올리시고 다시 뭘 먼저 떠올리라고? 2를 먼저 떠올리라고. 다시 먼저 뭘 떠올리라고? 2를 먼저 떠올리는 거라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2를 떠올리는데 그 2라는 놈의 식기를 만들어내려면 여기랑
여기가 무슨 관계가? 역수 관계인데 이 가로 안은 x분의 1제곱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새끼 가로 안에 있는 거를 역수로 x를 만드는 건 힘들어. 이해했니? 그러니까 항상 여기만 갖고 노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이제 자연상수이라는 걸 먼저 떠올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다시 자연상수이라는 게 떠올리려면 누구에 가까워지는데 그거에 무슨 승? 무한대승. 됐지요? 그걸 먼저 확인 되셔야 됩니다. 그럼 1 플러스 2x니까 됐니? 아무 상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먼저 만드세요. 얘의 무슨 수를? 역수. 그러면 시작. 2x분의 1. 그럼 주어진 식 변하면 돼요? 안 돼? 안 돼. 그럼 반드시 곱해야 돼. 얼마를? 다시 얼마를? 2. x를. 다시요. 다시 암산하지 말라 그랬어. 암산하지 말라니까. 이건 지금 가장 단순한 형태만 내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 되면 복잡한 형태 눈에 또 못 찾아. 그때 가면 암산하지 말고 그냥 기본식 변형하는 걸로 가. 단순하게 가. 저 머리서야 하지 말라니까. 복잡한 건 아마 그때서 또 못할 거. 다시요. 얘의 무슨 수? 역수 먼저 만들어. 식, 이 새끼가 갑자기 생겼잖아. 식이 변하면 돼야 돼. 그럼 얘 사라져야 되겠지. 그럼 얼마 곱해주면 돼? 그렇지. 이렇게 가라고. 그 다음, 원래 식에 누가 남아있어? 그렇지. 이렇게 가시라는 거야. 단순하게. 표현 이해갔니? 그렇다면, 이만큼이 서로 역수관계를 가지면서, 리미트를 받아버리면서, 얘가 문자 뭐로 바뀌어? 그렇지. 이게 2로 바뀌어. 됐어 안 됐어? 그 다음에 누구를? 이 새끼 처리해야 되겠네. 근데 2x하고 x분의 1 곱하면 얼마야? 2 나오잖아. 근데 이게 어디에? 지수에 남아있으니까 2의 몇 제곱? 2제곱. 표현 이해갔죠?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갔니?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요. 여기 지워도 되죠? 이쪽은? 자 갑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1에 3x제곱 또 확인 먼저 합니다. 왜? 못 그리니까. 됐어? 그럼 또 확인 먼저 하는 거야. 가로 안 어디로? 가로 안 어디로? 1로. 다시 가로 안 어디로? 1로. 지수 어디로? 무한대로. 그럼 먼저 뭐 떠올리라고? 자연상수 2. 됐냐 안 됐냐? 됐니? 어? 그럼 2의 정의를 써야겠네? 거까지 머리 오는 순간 다시 갑시다. 항상 기본 역수관계 만드시고 바로 하는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됐냐 안 됐냐? 그러면 먼저 지수에 누구부터 만들라고? x 마이너스 2 만들어. 식 변하면 돼 안 돼? 누가 들어가야 돼?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 됐냐 안 됐냐? 됐니? 다음 원식에 누구 남아있어? 곱하기 3x.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그냥 이거 패턴 그대로 따라가라고. 됐니? 그 다음에 그럼 쌤 어떻게 돼요? 다시 요만큼이 리미트 받으면서 얘가 뭘로 바뀐다고? 2로 바뀌어. 그럼 쌤 나머지 얘는 약분 안 되잖아요. 아니라고. 동일하게 가시라니까. 그럼 원식이 이만큼을 보면 x 마이너스 2분의 몇 x야? 3x지. 근데 x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잖아. 극한과 9의 문구에 9의 얼마야? 3. 그러니까 얘 2로 바뀌어. 2로 바뀌었지. 얘 극한과 얼마? 3. 2의 몇 제곱? 표현 이해갔지요? 그러니까 식이 복잡한 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암산 때리지 말라고. 암산은 안 돼. 그냥 패턴 그대로 만들어. 그래야지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어. 표현 이해갔니? 오케이.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요거 부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산수 2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프린트 보시면 46페이지요. 46페이지 다 봤나요? 자, 부르는 거 한번 체크해 보죠. 8번. 8번, 13번. 13번. 24번. 24번. 그리고 26번, 27번은 지우세요. 26번, 27번은 지우시면 됩니다. 됐어? 그거 지금 푸시고, 뒤에 답이 있으니까, 맨 뒤에 답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숙제 나갈 거니까, 먼저 답부터 확인하셔가지고, 안 되는 건 따로 질문하시고요. 됐니? 시간은 한 5분에서 한 8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3분 뒤에 확인하고 다음 분도 나가겠습니다.
되셨으면 확인해 보. 질문. 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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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의 x제곱. 그러면 극한 당연히 그려 못 그려? 함수의 극한? 못 그려. 뭐 하긴? 뭘 하긴? 자, 가로안 어디로? 무한대. 어? 가로안이 무한대야? 다시 가로안 어디로? 1로. 지수 어디로? 그러면 누구에 가까워지는? 1에 가까워지는 무슨 승? 무한대. 꼴. 됐어 안 됐어? 그럼 뭐 떠올려야 돼? 2. 자연상수 떠올려야 돼. 되냐 안 되냐? 근데 자연상수 꼴을 보면 역수관계만 자꾸 기억하고 있는데 당연히 앞에 뭐 있어야 돼? 1 더하기 50갱이잖아. 또는 1 빼기 50갱이라고. 표현이 간지 안 간지? 1에서 그럼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형태가 나와야 되니까 얘를 고쳐야 되는데 다시 가로안만 읽어. 시작. 됐니? 그럼 얘 분수지. 분수식 정리 첫 번째. 그렇지. 분수 나오면 무조건 통분. 통분되어 있는 분수에서 분모항이 몇 개라면? 한 개라면 뭐 해라? 찢어라. 다음 분모항이 두 개 이상이면 찢어 못 찢어? 못 찢어. 그때는 분자 분모의 뭐 봐라? 차수 봐라.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모하다면 같다면 그때는 무슨 분수? 뭔 분수를 고쳐라? 대분수. 근데 이거 다 적어줬어 노트 뒤에다가. 빨리 노트 맨 뒤에다가 따로 적으라고 예전에 해줬다고 나올 때. 필기 제대로 해놓은 사람들 빨리 확인이야. 분수식 정리 맨 뒤에 적으라고 알려줬거든. 야, 넌 어차피 맨 뒤에 안 적었으면서 뭘 그걸 펼치냐? 적었어요. 어? 웃기고 앉아있네. 분수식 정리 걷다 적었어? 노트 맨 뒤에 적는데 왜 다시 맨 앞으로 넘겨? 좀 바보 아니야. 안 적으신 분들은 아니야. 근데 공부 안 하시는 거죠. 이게 정돈이 되셔야지. 식을 정돈하는 게. 적혀있어? 안 적혀있어? 분수식 정리. 적혀있지요? 예제까지 들어드렸습니다. 됐냐 안 됐냐? 다시 쳐다봤어? 분모항 몇 개야? 두 개. 두 개야? 찢어 못 찢어? 못 찢어? 그럼 차수 보라고. 분모 몇 차? 1차. 분자 몇 차? 1차. 1차. 그러면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랑 어때? 같지. 그럼 대분수 꼴로 표현한다 안 한다? 한다. 됐냐 안 됐냐? 무슨 분수? 대분수. 대분수라는 건 목과 나머지니까 결국에 누구 나누기 누구 해라? X. 나누기 x 플러스 1. 하는 거에 직접 나눠. 그냥 암산 때리지 말고 그냥 하세요. 나눠 시작. 나눠 빨라. 나눠. 물론 암산해도 되는 표현이긴 한데 그게 보통 안 되는 형태가 나올 테니까 그냥 무조건 기본기로 가시라고. 자, 나누면 몫이 얼마 나오니? 1 나오고 나머지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얼마? 1. 마이너스 뭐라고? 다시 마이너스 얼마? 1. 그럼 연놈 시켜. 목. 다음 나머지. 됐지요? 됐냐 안 됐냐? 됐어? 그럼 연놈 시키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을 때?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얼마? 마이너스 1 나올 테니까. 그럼 분자는, 지수는 먼저 뭐 만들고? 분자 뭐 만, 여기 지수 부분 먼저 뭐 만들고? 역수. 그러니까 만들어 빨리. 마이너스 x 플러스 1 가로 치시고요. 곱하기 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다음에 곱하기 x. 됐지요? 됐니? 그 다음은 꼴만 이제 들어오시면 암산 때리시면 되니까 바로 문제 들어오실 겁니다. 됐나요?
항상 기본 1에 가까워지는 거에 무슨 승? 무한대승. 됐니? 자, 다음 봅시다. 이거 필기할 줄이다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연로그. 자연로그라는 건 우리가 방금 전에 자연상수 2를 배웠기 때문에 걔를 이용한 로그를 자연로그라고 얘기하고, 모처럼 받아들이면 되려면 우리가 수원에서 2학년 때 상용로그 봤지? 밑이 얼마짜리인 로그? 10짜리인 로그는 밑을 써, 안 써? 안 써. 안 써. 그냥 삭제하고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 됐냐 안 됐냐? 왜? 우리가 쓰는 수가 몇 진법이니까? 10진법이니까. 됐니? 그것처럼 자연 로그라는 건 밑이 2가 되는 로그야. 그럼 열어보시기는 로그 2에 뭐 식갱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를 쓰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쓰냐면 그냥 L, M만 씁니다. 다시 뭐만 쓴다고? LM. LM, A 이런 식으로. 됐니? 즉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LN 3이면 됐니? 그냥 읽을 때도 LN이라고 읽으면 돼. 로그 2라고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LN. 얘는 밑이 얼마짜리인 로그? 2. 로그 2에 얼마? 3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냥 LN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태연이의 가치야. 됐니? 그래서 이 LN이란 로그를 갖고 오면서 우리가 이제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 극한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을 다루고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보시기 바랍니다. 리미트 x가 0로 가고 있을 때 x분의 ln 1 플러스 x. 요놈의 식대로 나타내고 얘가 결과는 1이 돼. 근데 이걸 외우느냐? 그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극한 나오잖아. 됐어 안 됐어? 그려? 당연히 못 그려. 못 그려. 얘만은 그릴 수 있지만 x분에 들어오는 순간 못 그려. 그럼 뭐 확인해야 돼? 꼴 확인해야 돼. 분모 어디로? 0으로. 분자 어디로? 분자 어디로? LN 얼마로? LN 얼마? 1. LN 1은 얼마야? 0. 됐냐 안 됐냐? 그럼 얘는 뭔 꼴? 0분의 0꼴.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우리가 2학년 때 0분의 0꼴은 기본적으로는 인수뽑아라였고, 됐니? 인수뽑아라의 0분의 0꼴은 나중에 뭘로 확장할 수도 있어? 미분계수 확장도 됐지요? 나중에 이거 가지고 미분 만들어내셔도 됩니다. 그건 또 보여드릴 테니까. 어쨌든 0분의 0꼴인데 그때는 인수뽑았지만 얘는 인수를 못 뽑아. 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놈들은 다항함수가 아니니까. 이해갔니? 그럼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부터 우리가 먼저 증명을 하면, 증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리미트 x가 0로 가고 있을 때, 자 이것만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다시 로그 n분의 1가 갑자기 다시 시작. 5분의 x분의 다음 ln 1 플러스 ln이라고 읽으라니까. 왜 자꾸 로그가 나와? 그냥 ln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다시 시작. 됐지요? 됐니? 거기까지만 읽으시라고. 됐어? 그럼 요 식은 x분의라는 분수식이니까 이렇게 고쳐주세요. 맞아 틀냐? 맞아요. 그치요?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앞에 x분의 1이랑 ln 1 플러스 x랑 어떻게? 어떻게 연결? 그렇지, 곱하기. 빼곤 까먹지 말라니까. 로그 앞에, 어떤 로그 앞에 x분의 1이 뭐 돼 있어? 곱해져 있잖아. 로그 성질에 의해서 진수에 어디로 올려버릴 수 있니? 지수로 올려도 되잖아. 그럼 진수에 지수로 올리면 되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n은 1 플러스 x의 다음에 x분의 1제곱으로 올려도 돼. 여기까지는 이해 갔어 안 갔어? 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거 예를 들어서 x의 로그 3의 x승은 예를 들어 x제곱분의 10 이런 식이 x제곱분의 9 이런 방정식을 풀라 그러면 좌우 양변의 밑이 얼마짜리인 3짜리인 로그를 취한다. 기억나 안 나? 즉 로그라는 건 하나의 무리수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지수에 있는 놈을 끌어내리는 하나의 모처럼 도구처럼 봐도 돼. 즉 그 얘기는
양변의 위치 같은 로그를 취하더라도 주어진 식은 변의 안변의. 안변의. 즉, ln이라는 건 그냥 하나의 표현처럼 받아들이는 거지, 변수에는 기본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안 끼친다. 이해했니? 그럼 그 얘기는, 다시 한 번 더. 지금 주어진 이 극판을 보면, x가 0로 갈 때, 읽으면, ln.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고, 그때 이만큼이 진수지. 밑은 이미 정해져 있어. 밑은 얼마야? 2야.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x가 0로 가니까, 일단 ln이랑 로그를 제외하더라도, 이 부분만 확인하면 되거든. 가로안 어디로 가? 지수 어디로 가? 못 떠올라야 돼? 그렇지. 역수관계 아니야, 이제 확인? 맞지요? 그럼 요 놈이 뭘로 바뀌어? 됐니? 2로 바뀌는데 어차피 ln이라는 거 하나의 도구처럼 취급하면 뒷부분 2로 바뀌어 그냥. 됐냐 안 됐냐? 회원이 갔어 갔어. 그럼 요 놈을 쉽게 해서 ln 2니까 밑과 진수가 어때? 같지요? 그럼 얼마? 회원 됐냐 안 됐냐? 그럼 요 놈을 쉽게를 확장을 하게 되면 요겁니다. 리미트. x가 0로 갈 때 x분의 로그 a의 1 더하기 x. 이런 식기는 ln a분의 1이 되는데요. 이것도 그냥 보시면 돼요. 자, 다시 갑니다. 리미트 x가 0로 갈 때 저 극한을 보랍니다. 그럼 극한 당연히 못 그릴 거고요. 됐니? 그럼 당연히 뭐부터 판단? 분모 어디로? 0으로. 분자 어디로? 0으로. 0분의 0권. 하지만 지금과 같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는 얘들은 초월함수이기 때문에 다항함수가 아니야? 인수 뽑는 거 돼, 안 돼? 안 돼. 됐지요? 대신에 0분의 0권 나중에 미분계수 확장은 됩니다. 미분으로. 자, 그렇다면 요놈의 식기는 왜 저렇게 되냐면, 우리가 기본 틀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일단 우리의 가장 기본 틀은 요 새끼예요. x가 어디로 갈 때? 제로로 가야 돼? 다음 ln이 나오는 게 기본이야. 됐니? 근데 얘는 밑이 얼마짜리? a짜리 로그가 나왔지. 맞아 틀려. 다시 얘는 밑이 얼마짜리? a짜리 로그가 나왔잖아. 그럼 이 로그를 우리가 배운 요식으로 고치려고 밑이 얼마짜리인? e짜리인 뭘 넣었어? 로그로 뭐 하면 돼? 바꾸는 거야. 됐어, 안 됐어. 그럼 밑변환 들어가면 되겠네. 1학년 때 배운, 아, 2학년 때 배운. 자, x분의. 밑 2로 바꾸면 시작. ln 5분의. a분의. 다음. ln. 1 플러스 x라고 나오게 될 것이고, 요 식기는 정리하게 되면 리미트 x 0로 가고 있을 때요. ln a 곱하기 x분의 ln 1 플러스 x가 될 것이고, 다시 한번 더 리미트에서 변수가 누구야? x니까 ln a는 뭐 취급 들어가야 돼? 상수 취급되어 들어가야 돼? 근데 요놈과 요놈이 뭘로 연결되어 있어? 곱하기 연결되어 있으면 이만큼 곱하기라고 봐도 되겠죠. 근데 이게 x0로 가면서 얼마라는 거 방금 배웠어? 1이었으니까 얘는 얼마? ln a분의 얼마? 예. 됐지? 됐냐 안 됐냐? 됐니? 다음. 예. 어이 뭐야? 이거 지워도 되니? 네. 지워도 돼? 아직 안 쓴 사람이 있어? 안 쓴 사람 있어요? 빨리 쓰시면? 안 쓴 사람 있으면 쓰시고. 방금 기본형 얘기하면서 뭐 했냐면, 극한, 초월함수 극한의 가장 기본은 x 어디로 갈 때, 변수? 0으로 갈 때야? 그럼 요 놈 쉽게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됐죠? 꼬라기입니다. 시작! 0분의 0.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럼 0분의 0권. 그럼 요 놈 쉽게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배운 건 항상 이게 기본이라니까? 왜? 자연상수 2를 유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자연상수 2가 유도돼야 돼.
안 되는 식이야. 0분의 0꼴이고 뭐. 그러니 이해가니? 그러면서 밑이 얼마니? 2지. 그럼 얘는 증가함수, 감소함수? 오케이. 그거는 판단하세요. 아까 2.71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뭐 하는 거냐면 2x승 마이너스 1을 치환하라는 거야. 그래서 로그로 돌리자고. 치환하면 항상 뭐 써야 돼? 범위 써야 돼. 누구 범위 찾아야 되니? 누구의 범위 찾아야 돼? 다시 2x승 마이너스 1을 T로 치환하자고. 누구 범위 찾아야 돼? 그렇지. T의 범위 찾아야지. 당연한 거잖아. 근데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으니까 t는 어디로 가? 0으로 가겠죠. 됐냐 안 됐냐? 그래서 0분의 0꼴 찾을 거 아니에요. 됐니? 그럼 t0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식기에서 분모 x 바꾸려고 얘를 정리하면 2의 x승은 t 플러스 1. 됐어 안 됐어? 자, 한번 봐봅시다. x는 시작 ln t 플러스 1. 됐지요? 됐냐 안 됐냐? 됐니? 밑 왔다 갔다 버린다. 됐나요? 그럼 요 주어진 식이 리미트 인제 변수 t로 바꿨으니까 t가 0로 가고 있을 때 분모는 뭐가 될 거냐면 ln t 플러스 1. 고치면 요 모양 나올 것으로 다음에 요 놈의 식기가 뭐냐면 t.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럼 이렇게 바뀌었을 때 쳐다보시게 된다면 t가 어디로 가? 0. 0으로 가잖아. 0이니 t가? 0은 아닌 거잖아. 그럼 0는 아니니까 뭐 할 수 있어? 나눌 수 있어. 그래서 t분의 ln 뭘로? 1 플러스 t꼴로 만들 수 있고. 그럼 얘가 얼마로 수렴한다고? 그렇지. 1 수렴이라고. 됐냐 안 됐냐? 그럼 요 놈은 얼마로? 1로 수렴하게 되겠죠. 됐니? 자, 그렇다면 요 새끼는 집에 가셔서 해오셔야 됩니다. 과정은 다 동일해요. 이거는 숙제. 됐어? 됐니? 그럼 여기 부분을 바라보실 때 이 부분을 저식을 이용해서 대부분 변형하라고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가르치는데 그거는 좀 많이 귀찮아. 이해갔니? 그래서 여기도 어차피 증명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한 번은 봐야 돼. 왜 빈칸 채우기가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그 다음 뒷부분 하실 때는 기본형 잡아서 빨리빨리 가야 돼. 빨리빨리 가라는 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써먹어야 될 건 이게 다예요. 리미트 리미트 x가 0로 갈 때 n은 1 플러스 x라면 요놈의 식기는 x처럼 취급해도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는 건 단순히 외워. 그냥 이걸로 풀라고. 다시 리미트 x가 0로 갈 때 n은 1 플러스 ax라면 됐니? 자, 다시요. 리미트 변수 누구? 그럼 A 뭐 취급? 상수 취급. 그럼 얘는 뭐라고 그냥 취급해도 되냐면 AX 취급해도 돼. 됐니? 이유는 원래는 이게 테일러부스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은 니들한테 너무 힘들고 여기에서 이 함수를 그려보면 Y는 ln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그리면 점근선이 마이너스 1 떨어지고 0,0을 지나는 요 함수가 y는 ln 1 플러스 x가 되거든. 됐니? 그랬을 때 x가 0인 지점에서 다시 x 얼마인 지점에서 0인 지점에서 접선을 찾으면 요 새끼가 y는 x야. 됐니? 근데 x 얼마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잖아. 그러니까 x 취급해도 돼. 이게 그나마 니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냥 인지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외우시라고. 그럼 1 플러스 AX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X 들어가 있 자리에 뭘 갖다는 거야? AX 갖다는 거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2학년 때 했던 거랑 똑같아. sin X가 주기가 원래 얼마 나와? 2파이 나오잖아. 그럼 sin EX는 주기 얼마 나오니? 파이 나온다고 배우지. 왜 얘가 주기가 파이가 되는 거냐면
fx라는 놈의 식기를 sin x라고 하면 얘는 f 몇 x랑 똑같아? 2x랑 똑같은 거야. 됐어?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읽을 때 가장 기초가 f 합성 2x라고 읽거든. 됐니? 좀 더 얘를 정확하게 읽으면 f 합성 2 곱하기 x. 근데 이 부분이 여기는 x고 얘는 뭐 곱하기 뭐야? 2 곱하기 x니까 쌤 x값을 2배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 표현 이해갔니? 근데 그 개념이 그렇게 2배가 되는 개념이 실제로 아니야. 즉 그 얘기는 f2가 1이라고 하면 여기서 x에 얼마를 넣어야 돼? 2를 넣어야 돼. 여기서 x에 얼마 넣어야 돼? 1을 넣어야 돼. x값을 2배 했다라는 개념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x값은 2배가 아니라 얼마로? 반으로 줄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x가 이런 원래 fx라는 식이 있으면 f 합성 ax는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야. a배 하면 a분의 1배만큼 줄어든다고. a배만큼 줄어들 거라고. 그러니까 주기가 2파이였던 게 절반. 얼마로? 파이로 줄어든다고. 표현이 갔어 갔어. 그럼 얘도 동일해. 이게 fx면 x 들어갈 자에 ax 를 합성시키면 되는 거거든. 그럼 a를 합성시켰으니까 이 그래프가 lnx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어떻게 돼? a배만큼 줄겠지. 줄어? 줄어들면 이 접선은 기울기가 더 커져 작아져? 그렇지, 커져. 몇 배만큼? a배 줄었으니까 a배 늘어날 거거든. y는 ax.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렇게 그냥 인지하시면 좀 편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 새끼를 받아들이시고 다음 리미트 동일한 표현으로 x가 제로 갔을 때 2의 x승 마이너스 1 요 놈의 식기도 x처럼 받아들여도 돼요. 왜? 요 새끼의 무슨 함수가? 역함수가 얘가다. 표현 이해갔니? 그럼 요 놈도 마찬가지로 x가 제로로 갈 때 2의 bx 마이너스 1로 표현되면 x 들어갈 자리 얼마가? bx 들어가니까 뭐 돼 있어? 합성돼 있는 거야. 이해갔니? 그러니까 니들이 자꾸 여기서 놓치는 게 뭐냐면 새로운 게 아니라 기본식의 합성 합성 합성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항상 미적분에서는. 됐니? 원래는 지수함수부터 들어오신 게 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새로운 식이 아니라 기본식의 합성 합성 합성돼 있다고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표현 이해갔어? 그러면 요놈의 식기는 당연히 뭐 취급? 뭐 취급하라고? bx 취급하라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즉 x가 제로로 갈 때 ln 1 플러스 x 있지? 얘 뭐 취급하라고? x 취급하라고. 그럼 x분의 얼마? x 얼마? 1. 끝. 이렇게 끝내라고. 표현이 갔니? 한 번 더. 그러면 쌤 요 놈의 식기는 어떻게 해요? 밑이 a니까 우리 무조건 얘를 뭘로 바꾸라고? ln으로 바꾸라고. 됐냐 안 됐냐? 0분의 0 꼴일 때. 됐어? 다음 요 놈의 식기에서는 2의 x승 마이너스 1 뭐 취급하라고? x.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갔니? 다음 그러면 이제 밑이 a짜리인 놈은 얘는 a의 x승 곱하기 ln a 취급하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취급하시면 돼요. 됐나요?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요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근데 실제로 요거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진 않고 나도 나중에 이건 미분으로 바꾸시면 되니까 일단 요거 먼저 찍으시고 유형만 빨리 확인해 봅시다. 자, 프린트 보시고요. 프린트 다 봤나요? 프린트의 48쪽에 15번은 지우시고요. 나머지는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냥. 자, 계속했던 내용이니까. 됐니? 꼴 확인하시면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는 다 2학년 때 따라가시면 되고요. 넘기셔가지고 49페이지로 가셔서 49페이지 20번 보세요. 20번. 자, 20번 봅니다.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을 때 0으로 가고 있을 때 뭐분의 뭐 lnx지 꼴부터 확인하는 거야. 분모 어디로? 0으로. 분자 어디로?
0으로 됐니? 근데 여기에 x가 일단 어디로 가? 0으로 가. 기본형이야. 다음 분자에 ln 뭐 나와 있어? 1 플러스 x 나왔지. 뭐치 곱하라고? x. 그렇지. 그럼 얘는 뭐 그래? x분의 얼마? x. 얼마? 1. 끝. 됐죠? 한 번 더 갑니다. 22번 한 번 더 할게요. 22번.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을 때? 0으로 가고 있을 때. 됐니? 그럼 요놈을 시키는 뭐 분의? x분의 ln 뭐가? 1 플러스 3x지? 됐냐 안 됐냐? 그럼 ln 1 플러스 3x인데 요놈 쳐다 보니까 ln 1 플러스 3x는 뭐 취급하라고? 그렇지. x0로 간다. 꼭 확인하시고요. 그럼 얘는 답 얼마? 그렇지. 됐어 안 됐어? 자, 한 번 더 갈게요. 24번. 시간 3초. 하나, 둘, 셋. 4분의 1. 됐죠. 아, 좀 빨랐니? 한 번만 더 합시다. 25번. 5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얼마? 그렇지. 됐어, 안 됐어? 기본형 빨리 받아주시고, 여긴 계산이 빨라야 됩니다. 그런데 26번 보니까, 하, 이상하거든. 맞아, 틀려. 근데 얘 x 어디로 가? 엑스 어디로 가? 1로 가지. 똑같이 0분의 0꼴인데. 그럼 다시 기본형은 엑스 어디로 간다라고? 그렇지. 그럼 얘는 누구를? 엑스 마이너스 1을 뭐 해야 돼? 그렇지. 그런 다음에 엑스 문자 바꿔가지고 계속 계산하셔야 됩니다. 변수 바꿔서. 됐냐 안 됐냐? 됐니? 어, 27번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얼마? 그렇지. 됐지요. 됐어 안 됐어? 이해 안 가신 분? 29번은 지우시고요. 어우, 29, 30, 31 지우세요. 아이쿠야, 삼각함수가 섞여 있구나. 자, 다시 갑니다. 32번 리미트 x 0으로 갈 때 x분의 뭐 2x승 마이너스 1이지 꼴 먼저 확인하고요. 뭐 분의 아니, 5분의 꼴부터 확인하라니까. 왜 자꾸 그냥 무조건 취급 간다고 하지 말고 꼴 확인하라고. 꼴 분모 어디로? 분자 어디로? 그 다음에 기본형인지 확인하는 거라고. 꼴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풀면 안 돼. 왜 꼴을 확인 안 해 갑자기? 기본계를 먼저 확인하셔야지. 자꾸 무조건 그대로 가려고 그래. 그럼 여놈을 시키는 분자 뭐 취급? X 취급. 됐지요? 그래서 얼마? 1. 자, 33번. 자, 속으로 읽으시고 뭐부터 확인? 됐니? 그런 다음에 답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답은? 2. 34번 한 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얼마? 그렇지. 됐냐 안 됐냐? 다음. 자, 그러면 일단 삼각함수 나와 있는 건 일단 빼세요. 다시 뭐가 나와 있는 건 빼라고? 삼각함수 뺍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37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얼마? 오케이. 됐지요? 그러셔서 다음 시간까지 50페이지까지 풀어 오시면서 요놈 뒤에 있는 거 다 보고 체크하시고요. 모르겠는 건 바로 다음 시간에 질문 받을 거니까. 됐니? 요 부분 풀어 오시고 노트 필기 마무리 해 오셔야 됩니다. 저 뒷부분 이제 또 계속 적어야 되니까. 이해 갔냐? 어이, 고생하셨습니다. 가세요.